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품격 있는 삶이라는 강단의 말씀 주셨죠.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 주시는데 어, 저희가 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의 음, 말씀이죠. <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비밀은요. 감추면 몰라요. 보여주면 압니다. 아, 저게 저런 거였구나. 비밀이죠. 게시의 말씀은 감추면 모르죠? 보여줘도 잘 몰라요. 아,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사람은 몇 독을 해요? 수십 번 계속 성경을 봅니다. 근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아,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지. 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뭔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선행과 봉사를 해야지. 그렇게 종교 생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얻습니까? 계시예요 하나님의 이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먼저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환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품격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어야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향기 흘려내면서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아침마다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그 만나는 모든 영양소 아주 완벽한 식품이에요. 그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반석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매출라기가 쏟아지고요. 가장 귀한 출애굽,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영적 품격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말씀을 하셨죠. 조금만 문제에 오면, 조금만 손에 오면은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을 통해서 237 나라 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무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살면서 계속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허감 세력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리고 있겠죠. 이게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때 우리는 이제 완벽한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겠죠. 그 전까지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집어넣냐. 사탄마귀는 종교의식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구원이 부원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선행 이런 부분은 구원의 열매죠. 아, 내가 구원 받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영적인 품격이 흘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교생활은 뭐죠? 구원 받기 위해서. 진짜 카톨릭은요 선행이에요. 선행을 해야 예수 믿는 플러스 알파로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죠. 인간이 내설 건단1% 0.1%도 없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뭘 심어 넣습니까 정죄 의식을 넣습니다. 정죄 의식을 넣어서 야, 네가 뭔데? 아, 뭐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도록 네가 뭔데 위축되도록 마틴 루터가 지지난주 말씀하셨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하면서 종교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무슨 종교 개혁이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너의 문제도 많고 너도 범죄하고 여러 가지 하자 투성인데 네가 뭔데 종교 개혁을 하냐.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하죠? 맞다. 나는 너무 열약하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오직과 집중이다.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을 놓치는 순간 금의예 배때 뭐라 말씀하셨죠? 오직을 놓친 다윗이. 그 대단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살인과 가늠이라는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뭐왕 내가 왕인데 그 정도 못해? 근데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으로 한 번에 무너지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오직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또 의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근데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더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슬레이브예요. 노예라면 좀더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는요, 노 아니요 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거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종 바울의 자세였죠. 그래서 그걸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예 그 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다 <laughs>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종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 좋은 말씀이 돼 오늘도 뭐 괜찮은 말씀을 주셨네 그냥 적당한 말씀 지식이 아닌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 향기가 흘러 넘치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유일한 공격무기 아닙니까? 말씀의 고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유명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보잖아요 세 번이나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laughs>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시험하시는데 우리에게 공격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사를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을 놓친 교회입니다. 옛날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교회가 오면서 교회가 오직을 놓쳐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엄청 고백을 했죠. 엄청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laughs> 이 고백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어요. 아 바요나시모나 이것은 내 혈육을 통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천국 약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하늘에 서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엄청난 권능이죠. 근데 카톨릭 교회가 이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아, 로마 그 베드로의 직계 혈통이 직계 그어 제자들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일대의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대 3대하면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의 교황의 말이 그 법이 되고 엄청난 권력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기보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저희 개신교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놓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 어, 카톨릭에 보면은 선행의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행의 보고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아, 우리 뭐 카톨릭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성화, 성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상, 성 바울상, 성 마리아상 이런 걸 보고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촛불을 받아놓고 이런 행위를 해요. <laughs>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아, 내가 지금 선행을 해야 되는데. 한 믿음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애매한 거예요 천국 가기에 아 내가 아직 그러니까 그 영적인 뭔가 마일리지가 엄청난 대단한 그뭐 성인들 아 성모 마리아 성 베드로 성 바울 그런 분들에게 내가 그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하면은 그 영적인 마일리지 영적인 계좌가 나에게 뭔가 입금을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을 아는 우리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성화, 성상을 보고 그러고 있죠. 그다음에 좀 절정은 화체설입니다. 화체설은요. 성만찬의 개념이에요. 저희가 뭐 분기별로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성만찬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뭘 합니까? 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걸 근데 이 오직을 놓친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뭔가 보여지는 그 미소년들이 이야기하는 성가대의 그 엄청난 뭔가 중우함과. 그다음에 예배의 메인이 성만찬입니다. 사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laughs>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가톨릭의 주장이죠. 화체설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제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교황과 황제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엄청난 권력을 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게 있습니까? 면죄부와 연옥신학이죠. 면죄부 하, 죄를 사해 주겠다. 너희 부모님의 죄가 좀 있지 않냐? 그러면은 믿기 믿었어도 연옥이라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스테이지가 있다. 그 애매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laughs> 애매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확신 없어서.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아 우리가 미사를 늘려주면 과가 아, 너네 아버지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아니 지금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집 팔고 땅 팔고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백성들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받고 할수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해서 사제들이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무료 풀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laughs>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3초의 역사, 보좌의 주포 이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오직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곤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 너무나 유명하고 은혜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것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66권으로 채택된 이유가 <laughs> 아이러니하게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이제 지금도 많지만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에 유명한 이단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지금에 어떻게 보면 구원파라고 할수 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무엇입니까? 되게,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다 끝내다. 너 맨날 몇초몇 몇 시에 뭐 구원받았냐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미 다구 끝났다. 너무나 귀한 시간 아니냐?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신은 이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육신으로 네가 얼마나 범죄를 해도 상관없어 어, 이미 네 영은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음란과 방종과 이런 부분을 그냥 자유롭게 내두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껏 즐겨도 귀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래도 너는 아, 대단하다 이 이단들이 이제 판치는 거죠 도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단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무섭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아 그건 진짜 하나님 아니다. 구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만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살아 있을 때 가장 오래 산 분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문제 되지 않았어요. 아, 적은 이단적이야. 정죄할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이들이 죽고 나서 이제 정죄하고 정확한 누가 전통인지 이단인지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두 제자에도 짓게 제자들이 이 정경 작업을 해 나가겁니다. 이 정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은 뭐라고 하죠? 노래도 그러잖아요. 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뭐 절대 기준이 없다. 다 상대적이다. 근데 성경만 유일하게 얘기해요. 이 세상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절대 기준 절대 표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교회. 종교생활하는 개인을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하고 삼오직을 선포하는 이 엄청난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을 통해서 로마서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성 어거스틴도 탕자로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바꾼 게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인생이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애매한 크리스천, almost 크리스천 기도 안 합니다. 종교생활 적당히 예배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린 오직을 붙잡은 사람들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아픕니까?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매일 예수 이름으로 그 아픈 곳을 부여잡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셔야죠. 그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주세요. 기도의 응답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뭔가 내가 변하고 뭐 경제가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어떤 마음 주십니까? 기도했는데 하 아, 왠지 불안하다. 그 이상한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탄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면 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는데 저에겐 이 사탄의 가시,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세 번이나 여러 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laughs> 내 은혜가 조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부족하고 힘들고 사역하는데 방학가야 되지만, 아 이게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비밀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laughs> 베드로가 처음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맨날 맨날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 미문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매일 보다가 오늘 보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두 발에 힘을 얻어서 걸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laughs>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는 이 기도의 자세 자체가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영적인 품격 있는 삶, 이 세상에 필요한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